화재 1급, 주산 1급, 불이 2급 자격증을 있는 대로 다 땄어요. 손으로 하는 건 눈으로 한 번만 보면 다 따라할 수 있었어요. 순수를 넘어 순진했던 순함. 가진 건 고등학교 때 딴 자격증 14개가 전부였었죠. 하지만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서 영세한 금연공장 경리로 일하게 되는데요. 너 왜 자꾸 계산이 틀려? 어? 너 계산기 못 써? 너 바보니? 사회의 쓴맛과 함께 찾아온 사랑의 달콤함. 하지만 이내 불행이 찾아옵니다. 보청이란 정상이에요. 보청기가 고장난 게 아니라 환자분 청력이 완전히 죽어서 그래요. 보청기 대신 수술해야 청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남편. 너무 비싸! 집을 먼저 사고 수술은 나중에 돈 생기면 해. 돈 아까워! 수남은 현재 행복을 더 지키고 싶었기에 겨우 남편을 설득하죠. 여기서도 내가 말하는 거 들려? 비싸서 그런지 되게 불편하고 좋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 부작용으로 남편은 정신을 잃었고 그 순간 손가락을 잃고 마는데요. 정신없이 남편을 부축해 가던 그 순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던 수남. 저 진짜 맹세코 제 주머니에 손가락이 들어있는 줄 몰랐어요. 남편이 폐인처럼 살게 된 게 모두 자신의 책임인 것만 같았죠. 남편 인생을 다시 행복하게 되돌리는데 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었어요. 집을 사는 것. 수남은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꿈꾸던 집을 사기로 말이죠. 2억 7천에 5만 5천 4백. 8만 원 3.75억 3.6원 9년 2개월. 하루에 8만 원 9년 2개월. 그렇게 매일 손발이 닳도록 일하면서 9년 남짓을 악착같이 모은 결과. 제가 아무리 꾸준히 일해도 집값은 더 꾸준히 오르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은행 빚을 더해 변두리 달 동네에 작은 집 한 채를 구했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 산 거야? 하지만 집밖에 못 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남편은 몹쓸 결심을 택했고 도와주세요! 수남은 그녀의 모든 것이던 남편을 지켜냅니다. 그렇게 전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했건만 불어나는 병원비와 대출이자. 집 내놔야 할 것 같아요. 가능한 빨리 부탁해요. 결국 최후의 선택을 앞둔 순간 이변이 찾아왔는데요. 사모님, 완전 복권 당첨되신 거야. 재개발 확정만 되면. 이런 조작! 재개발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문제는 수남의 희망이 재개발 이권 다툼에 휘말린 상황. 이렇게 동네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은 재개발이고 뭐고 그냥 싹 다 전면 취소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여기다가 주민들 서명만 받아오세요. 이것만 정식으로 접수시키면은 이게 여론이 되는 거예요. 수남은 결심했습니다. 불행만을 안기던 세상이 던진 행복의 기회를 향해서 한 번 더 성실하게 달려보기로 말이죠. 저는 이정현이라는 인물 자체가 정말 팔색조라는 말이 되게 들어맞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제가 알기로 원래 시작은 연기로 하셨던 걸로 그렇죠. 기억을 하고 이전에 꽃잎이라는 꽃잎이죠. 영화도 나오셨고 네. 근데 그 후에 뭐 테크노 여전사로 또 활동을 하시다가 또 그다음에 텅신한 나라 앨리스처럼 이렇게 배우 활동 또 하시다가 당시에 이제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까지 받아서 시상식장에서 이정현 씨가 펑펑 울었던 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